이재용 부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검찰은 MB가 피해자임을 확인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정부 개헌안을 꺼내들었습니다. 오늘의 분이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뇌물제공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금은 뇌물로 인정했습니다만 제3자 뇌물 공여 혐의 모두와 범죄 수익 은닉 혐의 등 상당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던 점과 수동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및 국고 손실 혐의의 주범으로 지목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을 국정원 특활비 의혹 사건의 주범으로 김백준 전 기획관을 방조범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몸통으로 규정함에 따라 이르면 2월 말 피해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에 정부 개헌안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국회 개헌 논의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국민의 개헌이 되어야 한다며 개헌 내용보다 과정을 중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1분입니다.